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런 얘기 하시면 네. 얼굴 치고 좀 하세요. 네. 본인 결혼 아직 못 하셨어요. 네. 그죠? 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야, 그지? 네. 결혼? 네. 결혼을 아직 못 했고, 본인 형제지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 본인 사주로 보자 하면, 네. 내가 덕이 없는 사주예요. 네. 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한테 내려받는 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네. 또 형제지간 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의 이 자리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외로운 사주다라는 거야, 사주팔자가. 자, 본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내 사업이나 내 장사를 할 수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았어야 되는데 돈이 나가는 군역이 더 많아요. 본인은 마지막 많이다고 대답 부탁해 주세요. 맞죠? 네. 돈을 모아서 내가 어디다 쓸만 하면 나가는 능력이 생기고 또 나가는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죠? 맥 빠진다 그러죠. 왜? 열심히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어디다가 막 이렇게 뭐 돈을 막 함부로 쓰거나 이러지도 않아. 지출이 심하거나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지. 조금 알뜰해.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 알뜰하게 쓰는 것처럼 참 알뜰한 사주인데 참 덕이 없다 보니까 그 알뜰하게 모아놓은 거를 줘야 돼. 형제지간한테 주든 뭐 남한테 빌려줘도 본인은 돈을 못 받는 사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덕이 없어. 그렇단 말이야. 누가 돈 벌어서 다 어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집에 해주고 뭐. 집에 해줬어? 집도 있고 형들도 있고. 집도 있고 형들도 해주고, 그러니까 장가 못 가고 있구나. 응? 여기저기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본인 사주가 그만큼 조금 덕이 없고 내가 인간의 덕이 없다, 덕이 없는 사주고 조금 복이 없다라는 사주예요. 그러자니 출세하는 것도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덕이다고 봐야 돼요. 출세하는 것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좀 그런 게 없잖아. 조금 작용이 된다라는 거야. 똑똑해. 공부를 했었어야 돼. 똑똑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나가고 이래서 조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를 나가는 일이 됐든 뭐 이런 일을 조금 해서 내가 조금 범위, 나 혼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그거를 못 다 이렇게 막혀있다. 내가 봤을 때는. 직장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딱 막혀있는 것 같아. 움직임이 없단 얘기예요. 그런 사주다 보니까 본인이 고민이 많으실 거야. 조금 답답하실 거라는 거지. 내 사주에. 자, 결혼을 못하지는 않아요. 각시가 없는 사주는 아닌데 본인이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랬잖아. 아직은 내 처지는 어떤 걸로 봐서 조금 뭐라 그래. 너무 내가 봤을 때 너무 알뜰살뜰해. 여자 만나서 돈 쓰는 것도 조금 아까워하는 것 같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조금씩 쓰는 거야 쓰겠지. 뭐 이렇게 뭐 바라는 대로 다 못 해준단 말이야. 아까워서. 그런 사주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때까지 보면 자 본인 초년고생 해야 돼요. 중반 이제 들어왔어요. 중반 들어왔는데 올해 올 들어서부터 내가 조금 운이 바뀐다. 운대가 좀 바뀐다. 직장에서도 조금 불안정한 상태였다면 내가 조금 이 자리매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제가 직장을 지금 5년 좀 넘게 다녔는데 스트레스 너무 그래서 제가 옮기려고? 그만뒀어?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 지금 쉬고 있는데 거기 그냥 있었어야 됐는데 그 고민을 많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그만두기 전에 물어보고 살았어. 몸도 아프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우울증 걸려요. 그러다가 집에만서 있을 때 몸이 또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병원 가도 뭐 특히 뭐 병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 뭐 할
막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자리매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했으면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 지금 형국이거든. 근데 본인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 앞에 벌어질 일이 있잖아. 네. 내가 앞으로 닥칠 일들. 그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본인이 먼저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어? 겁을 낸다는 거지. 말하자면 먼저 걱정이 앞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긴 해. 태생이 남자잖아. 남자인데 어떻게 보면 성격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자 같은 성격이 있어. 꼼꼼하고 조금 생각이 많고 혼자서 뭐를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를 많이 하고 그치? 그걸 반복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내지를 못해. 더군다나 사업이나 이렇게 할 사직도 못 된다는 거지. 어? 지금은 그래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이것도 없고 병원 다녔는데 병원 다녀도 무조건 갔고 몸이 막 어디가 아프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3시 6시는 꼭 깨더라고. 3시 6시 안 맞는 건지 꿈도 잠 많이 꾸고 체감을 나서 그럼 신받을 거야? 아니 그거 어? 그렇진 않아. 어떤 작용들 어떤 작용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 본인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한번 짚어가 볼게요. 본인 어린 시절에도 보면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가 좋았을 거야.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편하거나 또 이렇게 놀다 보면 같이 어울려서 놀았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많았을 거고 잠떳 많이 했을 거야. 잠꼬대 자면서 입으로 떠드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했을 거야. 그치? 헛소리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이 한다고. 그치? 어 누가 그래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같이 할 때 그치? 이 잠뜻을 많이 했을 거야. 잠뜻하고 꿈도 악몽도 많이 꿨을 거고 그냥 이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닌 다른 꿈도 많이 꿨을 거란 얘기예요. 그치? 뭐 이상한 뭐 동물이 보이는 꿈도 꿨을 것이고 어? 어쨌든 뭐 신선도 보였을 거고 그치? 내가 이렇게 못 봤다 그런 거 웃지 말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치? 너 그럼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그치? 네. 그런 꿈도 꾸고 그러지. 그게 뭐냐면 내가 굳이 내 입에서 그 얘기를 안 해주려고 했어. 남자고 그래서. 네. 어? 근데 어떤 조화 속에서 하는 거야 본인은. 본인이 이 직장을 그만두고 때려치고 나왔을 때는 아무 본인이 미래를 이제 내가 이직을 해야 된다. 어디 직장을 옮긴다. 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하기 싫으니까 탁 놔버린 거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늘 그랬어. 늘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늘 내가 하는 거에 만족스러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거진 4, 5년 되면 직장은 거진답게 바꾸라. 그치? 지금 보면 오래 가야 5년 정도. 좋았어. 좋았어. 내가 봤을 때는 집안에 누가 무당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할머니 줄에는 있어. 할아버지도 있고. 본인 할아버지 얘기 들어봤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옛날에 동네에서, 어? 동네에서도 그러고, 누구를 뭐, 이 뭐, 가르쳐주는 그, 저기는 아니야. 할아버지가 뭐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러는 저기는 아닌데, 할아버지가 공부는 아셨는데 되게 똑똑했던 할아버지 계셔요. 아, 네. 어? 네. 할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셨어. 이 뭐 집안 형편상이 됐든 어쨌든 공부를 못 하셨지만 네. 굉장히 똑똑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는 소리라고 그래. 아는 소리를 많이 해주시고 했던 할아버지가 분명히 계셔. 근데 그 할아버지 참 잘생기셨어. 그런 할아버지 줄이 있어. 본인한테는 있는데, 이게 있어요. 사주에. 응? 사주에. 에, 본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를 지적하면 이 본인의 어떤 지금 작용으로 봤을 때 본인의 작용으로 봤을 때 작용으로 봤을 때는 이 저기 뭐야 40살 정월 초 엿새 날 생일이 맞는 거예요. 정월달 초 엿새 날 이게 본인 사주에 맞는 거예요. 이거를 왜 잘 뭐 늘 빠른 뭐 늦은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점을 보면 본인 직장생활 못하고 뭐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본인이 40살에 정월 초하루 아니 정월달에 초엿새 싸주면은 본인이 어찌 보면 신사주라는 거예요. 어? 그래
집안에서 어떤 누가 꼭 무당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손으로 내려와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런 건 아니에요. 고모가 서울에서 무당을 좋아하셨다고 들었을 때 고모가? 응. 본인이 이씨가 중이라고 그랬지? 네. 어? 네.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여기는 할머니 줄보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까 내가 말씀드린 할아버지, 아는 소리 착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이 참 크다고 봐야 되고, 정말 빌었던 할머니는 그 윗대 할머니고요. 어? 고모가 일하시는, 고모가 좀 그런 거 같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제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취하고. 고모분은 지금 살아계셔? 아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고모도 점점 되게 많이 신었어요. 제가? 야, 어떻게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마셔가지고 계속 하시다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 주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인 모르게 아플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뭐를 그만두고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단칼에 본인이 그만두고, 어? 물론 생각이 하겠지만, 그래, 오늘도 버텨봐야지 하고 나갔다라면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단칼에 이렇게 딱 끝낼 수도 있는 사주고 그래. 그래서 좀 사주 자체도 조금 외로울 거야.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해도 조금, 거기 내가 왠지 내가 뭐 친구들이 됐든 뭐 사회 이렇게 있어도 왠지 내가 조금 소외된다. 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살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치? 네. 내가 왜 사주가 남다른 사주기 때문에 그래. 남다른 사주라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본인한테 신을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 근데 그 작용들 때문에 본인이 겪는 풍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풍파. 이 풍파가 언제까지 갈지 지금 40살이 됐는데도 아직 그런 거 보면 그거 어떻게 많이 빌고 살아? 많이 빌고 어떻게 빌어? 어떻게 빌어? 많이 이렇게 제가 회사 그만두기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도로 가끔 정사를요. 다른 데서? 네. 거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신뢰를 받기는 거고 그때까지 그걸 안 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풍파를 겪어서 많이 아픈 거라고 잘 견뎌왔으니 좀 더 견뎌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시고 외롭게 살자고. 맞아요. 근데 잘못했다가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물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견디세요. 겪어 넘으세요. 하지만 봐봐. 뭐가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뭔가 비밀 언덕이 있어야 이걸 겪고 또 그 언덕 찾아서 뭐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 본인은 비밀 언덕이 없다는 거지. 어? 없어. 이것저것 생각하면 너무 내가 산 게 정말 짜증난다는 거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뭐가 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재밌게 살아보기를 해서 마음 놓고 어디 여행을 다니기를 했어, 뭐를 했어. 어?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 풍파를 겪고 살아라, 넘어라 하는 거는, 공을 들이면서 살아라 하는 거는 내가 공줄로다가 이겨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남자가 공 들이는 것도 모르고 뭐 왔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 조상을 돌보면서 내 조상을 받들고 살아라 하는 것도 너무 이쪽으로 본인이 좀 모르는 것 같아. 너무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면, 아주 지금 본인이 죽을 정도로 몸이 아픈 거 아니야. 그러진 않는데 이제 갑자기 자고 나면 안 쓰던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 정도 그러진 않았거든 여태까지.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아프니까 이게 말은 혼잣말 잠꼬대? 아니 잠잘 때 말고 평상시에 평상시에 말은 괜찮아. 생각하는 뭐가 보인다든지. 아니 뭐 딱히 꿈을 자주 꾸는데 꿈을 꾸다가 깨는 경우가 좀 많아. 데자뷰. 뭐 물을 죽고 그 안에 나오고 이렇게 어디 한 군데라도 이렇게 정하세요. 어? 한 군데라도 정해서 조금 내 이 사주팔자에 이렇게 신의 길을 가야 되고 하는 사주라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끈기도 없어.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기 때문에 이쪽 길을 가라고 해도 본인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도 이거를 해내지 못해. 어? 네. 아무리 신이 뭐 이렇게 해서 조상신이 이렇게 들어온다 해도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거는 조금 반대를 하는 사람이야. 그 조화는 받겠지만 그런 조화를 받는 거를 내가 조금씩 피해가는 거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건데 어느 한 군데라도 이렇게 다니면서 빌고 조금 빌어대면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 항상 의논해서 가시고 그렇지? 그리고 본인 자체에서도 이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끈기가 없는 거를 조금 눌러가는 것도 원래 직성이 세다 보니까 눌리고 눌려가는 게 힘들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내가 자수성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직장을 한다 그래도 그 좋아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4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뭐가 됐든 횟수가 딱 차면 그만둬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본인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삶도 이사도 어디 한 집에서 오래를 못 있는 거야. 또 있다가 몇 년 되면 3년 세월, 5년 세월 이렇게 해서 옮겨 다녀야 되고 이사를 다녀야 되고 이런 사주거든. 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장사를 해나간다 해도 가장 본인한테 가장 안 좋은 거는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끈기. 빨리 뭐든지 조금 실증도 빠르고 권태가 좀 빨라. 그러죠? 그래서 그 끈기가 없어 놓으니까 본인이 해나가는데 힘이 들어. 뭐를 해도. 그 순간 막 이렇게 딱 올라올 때 그거를 그 순간 좀 딱 참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 또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때 그거를 못 참아. 그 순간은. 그래서 본인이 또 이제 전혀 다른 길로 또 가야 되고 이래야 되고 올해부터 자 운기는 올해부터 조금 바뀌어요. 본인이 올해부터 운기가 좀 바뀌니까 직장을 알아봐서 직장을 다니는 게 좋다라는 거야. 자 8월달 이달 한 달은 쉬어요. 쉬어간다고 봐야 돼. 이달은 조금 쉬어가시고 자 9월 이렇게 돼서 움직거려서 다녀. 그래서 한 직장 요번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오래 있어야 돼. 그 시기가 있어. 본인이 이제 꼭 뭐 학습된 것처럼 그 주기적으로 오는 그 찰나 그 순간만 본인이 넘기면은 또 거기 오래 있게 돼. 그러면 빌으라는 거는 본인으로 빌고 살으라는 거는 내가 마음에 어떤 변사가 왔을 때 그걸 좀 눌러주세요 하고 빌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직장 내에서도 있으면 빌어서 여기 한 군데에서 계속 있다 보면 또 본인한테 그런 실증이나 권태나 이런 게 찾아와. 그러면은 그 같은 내에서라도 뭐 승진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자리를 조금 옮겨준다든지 이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가야 또 금전적인 것도 나아지고 점차 나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군데 다니면서 본인을 조금 빌어줘라. 예를 들어서 다녀도 그냥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서 이렇게 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찌됐든 본인이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조금 잡아줄 수는 있지.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못해요. 그 어떤 발동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자제하거나 잠재우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조금 빌어주고 하는 데를 찾아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거야. 그거는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변화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봐. 그래서 좀 눌러 있어야 되고 진짜 인물도 좋고 한데 인물값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 남들이 봤을 때는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나를 딱 까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빈 그릇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줄로 조금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제가 지난 동안 이제 코피 같은 거 학원 다니려고 하는데 알아봤는데 또 이거를 또 하기가 싫으시니까 그냥 좀 쉬면서 쉬면서 학원 다니고 그래서 일자리 알아볼까 했는데 이것도 또 이제 학원 다 등록까지 앞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길이. 제가 미용도 배워가지고 자격증 다 땄거든요. 그것도 하고 싶어도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아닌 것 같아 이게. 그지 못하지.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뭐가 됐든 본인의 그 진득한 끈기, 예. 그 끈기를 갖고서 살아야 돼. 이쪽 길로 들어서라 하기는 본인의 어떤 끈기가 굉장히 부족하고. 물론 이게 내가 맞다라고 하면 끝까지 갈 수는 있겠죠. 물론, 아, 이게 내 길이었구나 하고 본인이 안다면 끝까지 갈 수는 있겠지. 근데 딱 이렇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지금도 좀 힘들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신중해야 되고 본인의 끈기. 자격증 아무리 많이 따면 뭐해. 내가 그 자격증을 갖고 가서 써먹지. 그때는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 끝나고서 이제 시간이 없는데도 막 숨길 땄거든요. 나는 제가 따고서 이제 하려니까 주위에서는 왜 힘들게 따놓고 안 쓰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많이 안 했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 조금 그 예를 들어서 직장을 들어간다고 그래도 그렇고 조금 그래. 큰일 나긴 큰일 났어. 아싸리 어떤 결정을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내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가면 도와줄 수는 있어. 본인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잖아. 그 끈기.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과연 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앞을 보면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걸 못 해나가면 나이만 먹어가고 누구 원망할 수도 없다는 얘기야. 얼마나 적인데 힘든 길인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어떤 작용들이 다 그거야. 내 길이 아니야.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남들 됐으니까 나도 해보자 라고 했지만 시작도 안 해보고 이게 딱딱딱 다 중단되고 끊기잖아. 그치? 그런 거.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내 길이다 생각이 안 드니까 못하는 거잖아. 감히 손도 못 대고. 미용 뭐 이런 거 안 돼. 그게 맞아야지. 그 사람 머리를 그럼 다치기가 더 많이 다칠 일도 더 많고 할 텐데. 차라리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고 그러면 딴다고 하면 차라리 그쪽으로 가든지 그게 낫든지. 그래. 그래서 조금 그 바리스타 미용 쪽보다는 그쪽이 낫다 싶어. 물 쪽으로 손을 대는 것도 낫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막 마음이 답답하고 터지고 안정이 안 되잖아. 그러면 뭐 무기력에 우울증이 걸린다 해도 약으로 치료할 게 아니고 본인이 막 답답하면 산을 가세요. 산. 산요? 등산.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산에 가세요. 산을 타고 산을 올라갔다 오고 그러면 조금 이 머리, 이 답답했던 거나 가슴 답답한 거나 이런 게 조금 산을 찾아다니면서 괜찮아질 수 있어. 방법을 찾아가며. 그래서 산을 좀 다니는 게 좀 낫다라는 거야. 지금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내가 봤을 땐 다 갇혀 있어. 근데 거기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면 뭐 물가나 이런 거 딱 보니 산을 산을 조금 타세요. 그래서 산을 다니고 등산을 조금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정신도 조금 맑아질 거고 조금 그 무기력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도 있고. 산은 본인의 끈기가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 산은 꼭대기까지 가야 되잖아.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가려면 언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세요. 산의 정상을 정했다. 그러면 그 정상까지 올라가. 그래서 본인이 없는 끈기나 이런 거를 조금 끈기를 갖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 그러면 산만큼 본인한테 좋은 게 없을 거라고 봐. 등산을 한번 취미를 한번 가져보세요. 산을 다니는 거를 다른 거보다. 그러다 보면 작게 작은 산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눌러지는 방법이 본인 스스로 터득하고 생겨날 거란 얘기지.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산을 타면서 그걸 또 이기고 극복하고 뭐 마음의 공 어느 산을 가도 앉아서 명상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공을 들이든 마음속에 뭔가 빌어대도 빌으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서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뭐 나중에 벗을 만나든 결혼할 여자를 만나든
아마 같은 취미를 취미생활을 하면서 만나지 않나, 인연도 그렇게 들어오지 않나 싶어. 네. 어? 네. 또 물어볼만? 다른 건 그게 없습니다. 그 본인이 아파서 온 게 신병 그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야? 아니 신병은 아니 그냥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아프고 뭐 전에 이러진 않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네. 네. 그 집에 있으면 자꾸 잠 깨고 막 자꾸 좀 처음 이사 갈 때 안 그랬는데 좀 새벽에 나면 집이 좀 좁다고 몸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 집에 이사를 언제 했어? 지금 5년째 되는 것 같아. 그 집에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어느 시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 된다. 그치? 3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해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랬잖아. 집을 이사를 또 한번 하세요. 내년에 하셔, 내년에. 응? 오래 하지 말고 내년에 옮겨줘야 돼, 본인은. 한 자리에 이렇게 밖에서 못 있어. 그러면 또 막 이게 막 가슴 답답한 거 벌떡증 같이 막 이러는 거, 퀴퀴니 승질났다가 또 차분해졌다가 뭐 이렇게 여자 갱년기 같이 본인이 그런 게 온단 말이야. 그게 다 그런 어떤 기운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3년 어느 집을 가더라도 앞으로도 그래 3년 주기로 옮겨줘야 돼. 좀 그게 잠잠해지고 할 때까지라도 그러면서 조금 산에 다니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취하세요. 무기로 가다가 계속 이렇게 나태해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자꾸 잡념도 들어오고 안 좋은 것도 자꾸 치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정말 영 아닌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 조금 위험한 상태이긴 하단 얘기야. 그러니까 집은 조금 옮기는 게 좋고 주기적으로 조금 옮기세요. 3년, 5년 이렇게 해서 옮기세요. 옮기고 산에 조금 다니시고 자 신 받아서 해야 될 사주 그런 기운은 있지만 본인이 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는 조금 닫고 접고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삼촌!